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이거 해놓으면 닭발찬은 최고예요. 든든하죠? 일주일 든든하지. 맛있어하잖아요. 우리 요리같이 보이잖아요. 요 국물하고 바다하고 진짜 잘 맞거든요. 살이 안 찌면 이게 이상한 거지.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해서 드실 수 있는 반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고기는 그냥 불고기거리나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돼지고기 써도 되는데 여기는 소고기 쓰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소고기 불고기거리 지방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싼 거 사서 쓰면 돼요. 냉동도 괜찮고. 그 다음에 꽈리고추 놨는데 꽈리고추 없으면 청양고추 쓰셔도 되고 그냥 고추 쓰셔도 되고 양파는 있어야 돼요. 양파, 감자, 고기, 간마늘, 물엿, 설탕, 간장. 간단하죠? 물. 물하고 간장하고 비율만 잘 고민하시면 되는데 대략 간장하고 물하고는 1:4. 그래서 일단은 설명드리면 감자하고 고기를 불고기거리니까 대충 이렇게 한 번 정도만 이거 해놓으면 밥반찬으로 최고예요. 국물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고 감자 좀 큼직큼직하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시면 오래 끓이셔야 되고 요러면 시간은 반으로 줄겠지. 바로 드시려면 갈아서 하면 돼요. 말도 안 되지. 네? 진짜 가는 사람 있을까 봐 그러는데 갈면 안 돼요. 갈면 습이 돼요. 자, 감자 이 정도 크기로. 이게 된다는 얘기는 알감자도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감자 크기는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면 돼요. 참 애매하다. 그렇지? 쓸다 보면. 진짜 쓸다 보면 점점 작아져요. 사람이 속이 좁아서 그래. 네? 이렇게 해서 간장하고 물하고 양은 적당히 1:4 정도.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간을 보고 조절하시면 돼요. 만약에 간장 양이 좀 많으면 짜겠지. 그러면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 내 주머니 사정에. 살짝 잠길 정도 해놓고 불 켜놓으시고 자 간장하고 설탕 양을 잘 보시면 1:1이 아니죠. 근데 물엿이 들어가니까 거의 1:1이랑 같이 한 가지예요. 근데 물엿은 설탕보다 좀 덜 달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엿이 없으면 간장하고 설탕을 1:1로 사시면 되고 대략 기억은 물하고 간장하고는 1:4. 간장하고 설탕 비율은 거의 1:1. 설탕을 좋아하진 않아요. 이왕이면 그냥 맛있게 무난하게 드시라는 것 때문에 가르쳐드리는 거지. 저라고 설탕 많이 넣는 걸 하고 싶겠어요? 이거 지금 중요한 거를 안 알려드릴 뻔했는데 고기를 이렇게 안 풀어주면 나중에 뭉쳐요. 그래서 끓기 전에 아까 썰었는데 예, 대충 썰어가고 덩어리가 크죠? 이럴 때는 이르라고 가위가 있는 거예요. 혼자 먹을 건 상관이 없는데 여럿이 나눠 먹을 때 이러면 잘못하면 한 두 점까지 가면 다 고기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은 고기에서 육즙하고 핏물이 좀 섞여 나와서 뿔고 고기가 흉한데 전혀 문제 없어요. 자 원래대로 한번 가르쳐 드리는 대로 설탕을 먼저 넣고 간장을 나중에 넣는 건데 상관이 없어요. 이때는 왜냐면 오래 끓일 거니까. 물엿도 미리 넣으시고 자 끓어오르면 불을 살짝 중불 정도로 놓고 끓고 있는 사이에 고추, 꽈리고추 갖고 와서 적당한 크기로 여기서 적당한 크기라는 건 내 맘이라는 뜻이죠. 애기들 있으면 고추 안 넣으셔도 되고 꽈리고추가 없으면 그냥 청양고추나 그냥 풋고추 쓰시면 돼요. 양파의 역할은 단맛도 내주지만 고기의 잡내도 잡아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니까 양파는 감자보다 조금 작게 청양고추, 풋고추, 꽈리고추만 맨 마지막에 끓고 나서 불 끄기 직전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야 이게 조금 그럴싸하게 살아있고 양파는 지금 미리 넣어주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 고기 끓으면서 고기에 잡내도 잡아주고 양파의 단맛도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또 물어볼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건져낼까? 건져내셔도 돼요, 싫으면. 근데 전혀 맛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건져내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져낼 거로 생각하면 집에 있는 체에다가 물에다가 넣고 한번 헹궈서 싹 건져내시면 깔끔하게 돼요. 지금쯤이면 고기에 감자에 단맛이 뱄어요. 지금쯤 너무 오래 끓일 필요 없어요. 이래놓고 지금은 이제 간장. 간장을 넣자마자 맛을 봤을 때 어떤 맛이 되면 되냐면 살짝 슴슴한 달짝지근한 간장맛. 짜면 안 돼요. 안 되진 않죠. 짜면 그만큼 아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밥 말고 싶으면 돼요. 달짝지근한 간장을 넣은 감자국 같은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자 마늘을 이쯤에서 넣어줄게요. 아까 끓이기 시작했으니까 대략 한 8분 정도 졸이면 되는 거예요. 8분. 7, 8분.
감자 넣고 고기 넣고 조리는 메뉴 중에 일본 음식에 니쿠자카라고 있어요. 제가 먹어본 니쿠자카는 이거보다 국물도 적고 더 달고 그래서 비슷하긴 하죠. 만약에 집에 다시마 있죠, 건다시마. 건다시마 있으면 건다시마 넣으셔도 되고, 그다음 맛술 있으면 맛술 넣으셔도 되고, 국물 양 좀 줄여도 되고, 약간 일본풍으로 조리면 니쿠자카라는 많이 맞는 반찬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고기가 집에 없으신 분들은 고기 낳으면 그냥 감자 조림이 되는 거예요. 예, 간장 감자 조림. 굳이 아까 핏물을 안 떠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끓이면서 바로 거품 걷어내시는 분들인데 음식 만들 때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래되진 않았지만 생선이 선도가 좀 떨어지는 생선을 갖고 찌개를 끓이거나 할 때는 바로 걷어내는 게 좋아요. 비린 냄새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데, 나머지 메뉴들 고기를 넣고 끓이거나 어떤 찌개를 끓이거나 할 때 가능하면 거품을 처음에 걷어내지 마세요. 그 거품 안에는 보통 다 음식마다 다르지만 보통 그 성분에 지방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끓어서 고기 국물이 다 배고 국물이 다 맛이 난 다음에 그래도 꼴비기 싫으면 그때 건져내세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는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다 지금 가라앉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국물에. 아우, 딱 요게 이렇게 해서 고기에 간이 배고 감자에 간이 배면 딱 좋겠어요. 그러면 요 국물 맛을 유지하시면 돼요. 방법은 감자나 고기를 먹어보니까 감자는 약간 좀 덜 익은 것 같고 고기는 아직 질겨. 그럼 끓이는 시간을 더 둬야 되겠죠. 그럼 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보다 국물이 쫄아서 짜지겠죠. 국물의 양을 딱 지금 조절해서 딱 요 선을 맞춰놓고 계속 끓인 다음에 그 국물의 높이만큼 물을 조절해서 넣으면 돼요. 아직 꽈리고추 안 넣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마무리 다 되고 끌 때 꽈리고추 넣고 불 꺼버리면.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어떻게 하냐면 애들 먹을 거 따로 하니까 저 먹을 거는 꽈리고추하고 청양고추하고 1:1로 섞어서 해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에 계신 분들은 뭐 할라피뇨나 이런 거 있죠? 썰어서 그냥 팍 올라오는 매콤한 맛. 그거 씹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불을 끄세요. 끈 다음에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넣어도 돼요. 고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향이 배요. 자, 이른 다음에 반찬통에다가 바로 넣으시면 안 돼요, 원래. 우리는 근데 유튜브로 그냥 하는 거고. 식힌 다음에. 든든하죠? 일주일이 든든하지, 이러면. 담 넣은 것까지 말하고 절대 냉장고 넣으면 안 돼요, 지금. 뜨거운 거 넣으면 냉장고. 아무리 좋은 냉장고라도 냉장고 안 좋아져요. 좋은 냉장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메뉴도 요리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요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으면 반찬의 일부가 되는 거고. 이런 그럴싸한 그릇에. 그릇사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 거지? 반찬은 없는데 갑자기 손님 오고 이러면 이런 거라도 해서 그냥 딱 이렇게 놓으면 그럴싸하잖아요. 요리 같이 보이잖아요. 같은 건데 다르죠. 그렇죠? 이거 놓고 먹으면 이거 뭐 끝날 것 같지? 자, 제대로 한번 드셔볼까요? 이렇게 만나도 뭔가 그럴싸하죠, 그렇죠? 감자를 맛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만약에 감자 더 으깨지는 거 좋아하면 더 시간 더 주시고 해서 이렇게 으깨서 드셔도 돼요. 이렇게. 밥도 느끼죠. 뭐. 뜨거울 때는 알죠? 간장하고 버터하고 진짜 잘 어울리는 거.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살 빠져요. 저 빠진 거 봐요. 오? 이럴 때는 보충을 하셔야 돼요. 뭐야? 남사스럽게. 멋쟁이 토마토인데? 나는 야 케찹 될 거야. 요 국물하고 바다하고 진짜 잘 맞거든. 살이 안 찌면 이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잘 익은 김치에다가 이럴 때 퍼펙트라고. 퍼펙트. 버터 때문에 살찌는 게 아니라 버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어서 살쪄요. 적당히 드세요. 선물해도 좋아요. 선물하시든지 놓고 드시든지 맛있게 드세요.